오피스룩이잖아. 아니야, 이거 그냥 캐주얼이야. 구두밖에 안 신었어. 막 등산 갔다가 내려온 느낌, 그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아, 미리 말했어야지 그러면. 아이, 괜찮아. 입으면 됐지. 거기 뭐 진짜 등산 가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 그 느낌만 간직할 때. 여러분들 일단 출발 좀 할게요. 그냥 가는데 한 2, 30분 걸려요. 근데 또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빨리 캔 거거든요. 저 탱이요. 너 저거 뭔지 알아? 어, 알아. 아, 알아? 내 방에도 이제 거의 안 오거든? 오빠 방 팬? 근데 한 명 오는데 GTE 달고 이제 막 와가지고 저 오빠 방송 끝나면 지 혼자 와서 저 탱이요? 아, 혼자 와갖고? 어, 지 혼자 와가지고 저 탱이요? 왜요? 내가 처음에 저 탱이가 뭐예요? 이러면서 GTE에서 누구 팬이게요? 이러니까 저 새끼요. 존나 충신이네. 선생님! 아, 존나 웃기네.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뭐, 오랜만이야. 너. 맨날 방송하잖아. 아니, 오빠 방 팬도 오랜만이라고. 오빠 방 팬들 아니, 유동이야, 다. 오빠도. 오빠 방 팬들이지. 어, 이거 뭐야? 가면 안 되는 데인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러분들 저는 가는 동안에 채팅 좀 못 읽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날씨가 근데 비는 안 온다? 날씨가 촉촉해서 딱 좋아. 오늘 감성 뭔 말인지 알지? 딱 좋아. 어때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달라진 거 없어? 어, 없어. 아니 체육대회랑 달라진 거 있잖아. 자세히 봐봐. 봤어? 저 탱이가 좀 더 커졌나? 진짜 미쳤냐? 쌀이. 자세히 봐봐. 뭐라 느끼지? 아, 머리 바꿨네. 그렇지. 그렇지. 어, 머리 바꿨어. 근데 머리 예쁘다. 그래. 어, 머리 그거야. 내 말은 그 말이었단 말이야. 머리 예쁘네. 근데 너는 볼이 빵빵해졌다. 근데 나 붓기 많이 가라앉았어. 어, 이제 좀 안 그러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 저번에 유림이 쉴 때, 뭐야, 커피 한잔 같이 했는데, 진짜, 그거 뭐야, 뭐지? 그, 왕눈이 나오는 여자 뭐지? 그, 아로미. 아로미인 줄 알았어. 볼이 너무 빵빵해갖고. 너 근데 오리백숙 잘 먹어? 응. 알레르기 없어? 어, 없어. 근데 우리 가는데 진짜 확실한 건 존나 맛있어. 오빠 가봤어? 어, 가본 데야. 방송하고? 어, 그때 누엔드 70시간 때 갔거든? 응. 진짜 개맛있어. 투투라고요? 저요? 아. 오빠가 나를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맞잖아. 나 얼마 전에 그 뭐냐? 방송 봤는데. 뭐, 뭐라, 뭐지 그거? 뭐. 뭐, 어? 팬님님이 80kg 넘는 여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오리를 좋아하셨어요? 이랬잖아. 가봤거든. 니가 내 이미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뭘 그렇게 만들어. 가봤어. 그게 바로 대중의 평가야. 오리야. 어, 나 힘이 없다. 어? 요즘 내 방 자주 오셔. 대중을 따라야지. 민심을 휘어잡는 게 우리 아프리카 BJ들의 숙명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지냈어? 오빠? 너 인방갤러라서 다 알잖아. 아니야, 나 요즘 근데 진짜 끝났어? 어, 아, 진짜? 얼마 전에 그 관심이 없다. 아, 맞아? 아, 니만 먹냐? 아, 내 껌으로 왜 니만 먹어? 아니, 내가 왜? 오빠 손 없어? 아니, 나 운전하잖아.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아! 자이리툴은 두 개인 거 모르냐? 와. 입에 넣어줘야지, 근데. 근데 오랜만에 좋지. 막 드라이브 하는 느낌도 나고. 응. 원래. 오랜만에 나왔어. 어? 오랜만에 나온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바람도 쐬주고 해야 돼. 그냥 엔돌핀도 돋아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우리 깨깨. 우리 깨깨. 뭐 해? 우리 깨깨. 아, 그래? 우리 깨깨. 깨깨깨깨깨. 아우, 나. 아, 오리게. 아, 오리.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터져. 여러분, 오리 많이, 오리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리게.
아, 봄이팡 아니야. 오늘 오리데이란 말이야. 맞아, 오늘 오리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같이 또 온 거잖아요. 봄이팡 아니야. 진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찐해, 오리팡! 근데 우리야. 쉽게 감사합니다. 오빠 너한테 오해한 거 있더라. 미안하다. 뭐? 너 방송 좀 모니터링 좀 했거든? 어. 60만 개 내가 다 준 거 아니더만, 너 잘 터지더만. 미안하다. 너 폭력 좋더라, 아직도. 아, 미안해. 아, 난 내가 다 만들어준 줄 알았네. 에이, 그래도 우리 팀 때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 아, 진짜? 또 이렇게 서로 또 잘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오랜만에 딱 만나서. 어? 아, 아니야? 아, 맞지, 맞지. 그니까. 너도 진짜 좋은 오빠 동생, 오빠 둬서 좋지. 아, 우리 개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어, 어? 아, 333개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누가 쏘셨지? 아이고, 우리 대우가. 아, 저 새끼가? 대우야, 왜? 오빠 대우 고매 내렸다던데? 어.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 아니, 맥킴이 형. 매니저 주시면 빨간 글씨 갈게요. 근데 진짜 맨날 와서 어그로만 끌고 다른 방 역행탄만 가잖아? 맨날 대오 천사기 자막에 적혀있어. 존나 열받았어.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형한테, 임마. 어? 사오빠한테 배운 거야. 어? 어? 사오빠한테 배운 거지. 내가 뭘 했는데.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 나 진짜. 뭐하는 오만. 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들은 이렇게 봐봐, 안 좋은 것만 기억해. 좋았던 기억 저 멀리 보내고. 어? 폭스놈이 맞네, 폭스놈. 아니, 오빠랑 루시엘에서 얼마나 좋았어. 응? 방송 재밌게 하고. 루시엘, 아, 루시엘 어딘지 까먹었어? 나 루시엘 재밌었지. 좋았잖아. 벌써 좋은 거 다 까먹고, 진짜. 오늘 오빠 또 그건 어때? 어? 부금 선곡 어때? 아, 좋아. 옛날 노래. 그래, 옛날 노래면서 약간 좀 하이 텐션. 오빠, 루시엘은 지옥이 없다 라고. 누가 그래? 다 오키야. 누가 그래? 아, 오늘 좀 아쉽네. 근데 약간 오늘 드레스 코드가 좀 다르네. 나는 약간 등산. 이거 근데 다 고급 브랜드야. 이거 뭐게? 이거 푸마야. 이거 뭔지 알아? 나이키야. 너 왜 나 비웃냐, 내 의상. 아니야, 저 살 빠졌는데요? 살 찐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그러지, 얼굴 때문에. 아, 여러분들. 살 빠지지 않았어? 얼굴에 보톡스 맞아서 그래요. 말했잖아. 말했잖아. 어, 살 빠졌어. 살은 빠졌는데, 얼굴에 이거 한 방 맞아서 그래. 아직 덜 빠져서. 살 빠졌어요. 아, 필러, 아, 필러구나. 미안. 턱수로 올려버렸네. 어, 미안해. 필러도 보톡스 맞으면 똑같은 거지. 아, 근데 유리가, 아, 유리래. 뭐라고? 유리? 유리는 또 누구야? 유리미야. 역캠을 너무 많이 봤네. 아니, 유리미가 아직도. 나한테 유리라고 하는데, 유리는 또 누구예요? 유리 없어. 유리는 다음 우결 상대야? 아, 없어. 아, 오빠 뭐 우결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어. 그냥 방송 어. 같이 하는데 우결하는 사람으로 또 좋은 비교. 감정 들면 또 만나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나빠? 감사합니다. 아, 유리? 아니, 어? 봐봐, 너가 방송하다 뭐 좋은 사람 만나 방송해. 이 사람 좀 괜찮은 거 같네? 좋아, 좀. 그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날 수 있지. 그래. 근데 오빠를 무슨 생각해봐. 근데 왜 안 만났어? 누구? 그분? 그 언니. 그 언니? 어, 그 언니 말이야, 그 뭐, 언니. 뭐야? 나보다 한 살 많으시잖아. 한 살 많으시잖아? 언니 왜? 특정인 저격? 어, 아니, 저 한 살 많. 뭔 소리야,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연락도 잘하고, 또 오해도 풀고. 아, 근데 BJ들은 이게 너무 심해. 오해가 서로 쌓이면 알지. 진짜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너랑 나랑 오해가 좀 쌓였었잖아. 왜 읍이야 또? 읍 아니야.
아, 어, 나보다 은진님 더 예쁘지. 다 실제로 봤는데 진짜 예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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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구나. 아, 맞다. 체육대회 때 인사했어요. 서로 뻘쭘해 하던데? 아니, 뭔가 나는 그냥 그런 게 아닌데. 어. 은진님 인사하는데 뭔가 눈빛이 되게. 어. 뻘쭘해. 내가, 어? 니가 어리야? 약간 이런. 어, 그래서 아, 내가 아니, 그래 또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 저 내가 고은이한테 아, 저분이 은지야? 은지님이야? 막 이러시고 있으니까 그 근데도 우리보다 나이 많아 이러고 아 진짜? 만약에 나중에 또 오빠가 은지랑 방송하게 돼, 은지가 조언 좀 해줘. 네가 또 그런 건 일인지 아냐? 무슨 조언? 의결충들 조련하는 거. 뭐가 이 역, 내가 봤을 때 역대급 어떤 역캠 중에서도 너가 1인자야. 우결충들 조련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분, 혹시, 반주 실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오빠가 더 땡겼어. 오빠도 너한테 야무지게 배웠잖아. 아, 무서워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장난 드립이지. 아, 왜 그래. 왜 또 이렇게 아, 또 친하게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조련한 적 없어요. 맞잖아. 그때 방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오빠가 약간, 응? 막, 뭐라 해야 될까? 방송에서 막 그런 여지를 주고. 여, 무슨 여지? 어? 뭐 여지? 여지를 줘요. 또 이상하게 하네. 아니 여지를 줘. 그래서 은지님이 약간 어, 여지를 줍니다. 아니 무슨, 진짜예요. 근데 무슨 여지를 줘 오빠가. 오빠처럼 투명하게 방송하는 BJ가 몇이나 되냐. 아니야 이 오빠가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진짜. 뭐라고? 여자를 많이 여자를 잘 알아. 그냥 약간 꼬실 줄 아는 사람. 뭔 소리야. 아니 진짜 이러면서 순수한 척 하잖아요. 진짜 아니라니까. 잠깐만 내가 진짜 다 말하고 싶다. 뭘 다 말하고 싶어. 와. 아 아니 그러니까 뭐 어, 그것도 하고요. 와, 나 어처구니가 없어버리네.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왔네 오빠한테. 좋아 좋아. 여우다 여우. 아 이런 거 좋아. 너가 여우지 오빠가 여우냐? 아 여우야. 너가 여우지. 근데 우리 체육대회 때 인기 많더라. 아 우리 아 뭐야? 나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어 우리인데요 이랬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지. 그게 아니야. 내가 어 아니야. 아, 얼굴 많이 안 달랐어. 아 장난이지 우리야. 근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너 여기 좀 빠지면 다시 존예로 돌아와.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너 그 사람마다 리즈가 있잖아. 내 개인적으로는 너 그 연보 오빠? 아니 아니 나왔을 때? 대상식. 아 시상식? 어 아 어, 시상식. 그때가 좀 크레이지급 외모였어. 그래서 언제 폼 다시 찾을 거야? 살 빼고 있어. 아 맞아? 어. 아 나 오빠 다 장난인 거 알지? 근데 오빠는 항상 한결같지? 너가 얼굴이 성격 아니, 얼굴 다 살이 더 찌고 있어. 성격은 약간 뭔가 능구렁이 같이 변했어요. 어? 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 진짜 원래 안 그랬어요. 뭔 소리야? 능글능글 막 약간 진짜 구렁이 마냥. 이렇게 또 오해를 하네 이 좋은 마음을. 어? 이제는 좀 느긋하지 않아. 진짜 답답하다 우리야. 너가 오해하니까. 오해 아닌데?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뭘 속고 있어? 나 속고 있어! 뭔 소리야? 나 속고 있어. 응? 아니 근데 우리야 내가 소름 돋는 사실 알려줄까? 뭐? 오늘 너랑 합방한다니까 아직까지 존버하고 있는 애들 졸 활짝 웃더라. 대박 있잖아. 어떤 사람이 GTE 뭐였거든? 갑자기 오리칠로 바꾸면서 이날만 기다렸다. 이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닉네임을 달다니 경이롭다 이러면서.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아직 10월까지 많이 남았다 이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우총들 넘치고 넘치더라.
너 그리고 뭐야 고은이도 베비됐더만. 너네가 이제 둘이서 다 헤맸겠네 부산 역겜들. 아니야. 아 너네가 초토체제잖아. 이사 간다고? 생각 중이야. 어디로? 그냥 부산 안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서울로 갈지. 서울로? 나 고민하고 있어. 서울로 가면 경쟁력이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 그런 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 서울로 애가 부산에서 또 같이 재밌는 방송 해야지. 부산 BJ들끼리. 어? 부산으로 해. 감전동으로 와, 감전동. 감전동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기는 좀 빡빡할 수도 있어. 왜냐면 좀 사람도 없고 뭐 없어. 근데 방송인이 살기엔 최고야, 감전동. 감전동은 너 있어 사는가?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아, 당황스러워 버리네. 네 오리야. 응? 여러분들 제가 방송 끼기 전에 오리야 니 걸로 켜하니까 약간 질색하던데요? 왜 그래? 호되게 당했구나. 이제 지긋지긋해. 오리야 너 걸로 켜 하니까 아주 그냥 질색을 하더라고요. 대신 그래서 너 오빠가 준비했어. 이거 입고 사인해. 너가 시청자들 앞에서 읽어. 어때? 이거 읽어. 그래서 준비해서 너 섭섭할까봐. 반반 계약서. 아 진짜 진짜 읽어. 반반 계약서. 오늘 우리와 미키미는 방송하고 나서 받은 별풍선 반반을 나눈다. 빨간 글씨로 썼으니까 안 지키면 죽는다. 오리인 오메키인.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사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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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해. 사인했어? 사인해. 아,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갖고 있어. 이거. 또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좋네. 맞네, 맞네. 너 파워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지. 나 아까 주식 이뤘어. 근데 알지? 오리백수 먹으면 힘 진짜 솟아나는 거. 보양식이야. 진짜 잘해, 여기. 진짜 가봐서 추천하는 거야. 솟아나? 어? 힘이 솟아나? 그치, 그냥 막말로. 텐션 없어도 솟아나. 바닥났던. 한숨, 오늘 한숨도 안 자면 힘 없잖아. 솟아서 또 어디 갈라고? 아이 너 오빠를 왜 자꾸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너 오해가 많네. 너 오해 좀 풀자 오늘. 아이 무슨 내가 쓰레기로 생각해. 아니 너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빠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너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어? 방방 발을 못해. 너가 지금 사람들의 얘기를 진짜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 프라브럼이나 이 말이야 내 말이야. 그래서 폭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오빠 방송용 드립으로 뭐 활쏘러 간다 하는 거 진짜 가겠냐? 드립일 때는 방방바 하라고. 드립 안 할 때도 우리야 진심 아니잖아. 어? 너 못한 게 캠한테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래.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로. 너무한다 진짜로. 그게 맞지. 추메야 오하다? 뭔 말이지? 오메야 추하다? 저 새끼가 오늘만을 기다다 아니에요. 그래서 도영팀은 언제 해? 아! 왔어 아! 다 됐네. 아 내가 궁금 재밌던데 왜 이건 아니잖아 우리야. 왜? 사람들 많이 기다리던데? 토요일날에 어 나름아 안녕. 아 나름이도 저번에 안녕하세요. 아 나름이랑도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 나 나름이랑 시상식 때 인사했어.
그러니까 또 그럴 때 연락도 좀 따고 또 친하게 지내. 여자끼리 나는 팀이야? 아니 처음 듣는 얘긴데. 어? 왜? 왜 선거? 뭘 선거? 그게 아니라 저번에 컨텐츠 취소되고 BJ들끼리 다 같이 밥 먹었거든. 나름님 역시 먹방 BJ 이라 국밥 잘 드시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 한다 컨텐츠비 반만 해야지. 먹방 또 먹방 BJ랑 또 다른 거 할 순 없잖아. 아 다른 BJ는 먹방 BJ가 아니라 다른 걸 많이 했구나. 뭐라고? 어 먹방 BJ 먹방 해야지 컨텐츠 맞지? 아이 장난이고 나름님은 진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좀 친해지면 또. 근데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 나를. 뭐 친해지면? 뭐 여지 놔두는 거 봐. 아니 친해지면 방송 같이 한다는 소리야. 여지 두는 거 봐. 와 진짜 관 와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니 요즘 아프리카가 봐봐 혼자서 어떻게 방송하냐. 다 합방도 하면서 막 하는 거지. 오빠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또 그렇게 생각해 있었던데. 순수한? 나는 오빠가 순수할 줄 알았거든. 오빠 순수해. 너 방송실 때 어디서 정치 배우고 왔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 내가 많이 해탈해서 그래. 오빠는 순수한 사람이야 맞잖아 솔직히. 말해봐. 어? 너 초콜릿 아직도 먹고 있어? 너가 준 초콜릿 아, 진짜 어제도 하나 까먹었어 배고파서. 아 진짜? 오리백숙이 여기 맛있거든. 아. 근데 삼겹살도 미쳤어. 진짜. 삼겹살? 어 그때 루엔터 할 때 가가지고 한 8명인가 갔었는데 자기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대. 혹시 거기인가? 막 족구하던. 어 맞아. 나 본 것 같아. 어 거기 거기를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뭔 느낌인지 알지? 맛있겠다. 근데 거기 단가가 좀 세. 아 진짜? 근데 오빠가 사줄게. 아니? 아니 오빠가 사줄게. 아 싫어. 아 왜? 어 아니야 우리 그거 하자 더치페이. 아 진심이야. 그럴까? 어. 아 그래 뭐 또 그런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또 그런 거 하면 좋지. 더치페이. 알았어. 거기 단가가 좀 세. 맛있는 대신 왜냐면 또 야외에서 먹는 느낌 알지? 비싸도 맛있는 거 반반해야지 맞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또 오빠가 또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아니 또 한 번 사주고 또 그걸로 또 오지게 또. 아니 그냥 오빠가 사주고 오지게 또 깔려고 또. 다른 방송에서 드립 덧치면 안 돼? 아니야 장난이야. 근데 우리가 성격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다 잘 받아주잖아. 그래서 장난치는 거야 너한테. 원래 알지? 학교 다닐 때도 막 뭔가 착하고 좀 귀여운 애 있으면 자꾸 장난치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알지? 말을 잘한다 진짜. 뭘 말을 잘해. 너 옛날에 오빠 독거노인 말을... 그거 할 때 아니야 그때랑 비교가 왜 학고인 줄 알겠다며. 내가 언제 그런 뉘앙스로 말했잖아. 와 또 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아니었나? 아니었으면 미안. 아, 좀 헷갈려갖고 그랬지. 와. 아, 어때? 학군, 저도 학군데. 어때? 드라이브 오는 느낌 어때? 좋지, 지금 밖에. 근데 에어컨 틀어놨어? 여기 위에. 아. 끌까? 아니, 그 핸드폰 열받을까봐. 근데 안 열어. 밑에서 나오는 거야? 바닥에서? 끌게. 마스크 왜 썼어? 미세먼지 심하잖아. 아 진짜. 아 이따 뭐 방송할 땐 벗겠지만 이거 아니, 평소에 오빠도, 쓰고 다녀야 돼. 아 몸을 오빠도 몸 생각을 하긴 하는구나. 응. 아 왜냐면 꽃가루 알레르기 있거든. 아 진짜 운동이나 해. 진짜 오빠 나 요즘 오빠 방송 한 번씩 볼 때 얼굴이 색깔이 이상해. 나 특히 그 뭐였지? 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남순이 오빠 방송에 나온 거 봤거든? 그런데 그때 진짜 무슨 까만색이던데 얼굴이 막 빨간색이었다가 까만색이었다가 막
바뀌던데요 계속. 그게 컨디션이라고 보면 돼요. 오빠 컨디션이라고. 아 너무 심해 근데. 방금 컨디션이야. 만약 얼굴이 검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보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은 좀 컨디션 좋잖아. 아닌데? 아 근데 이게 좋은 편인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너 운동 다녀? 나 요즘 계속 운동하지. 그럼 너도 우리 팸에 들어올래? 무슨 팸? 괴이와 은매 수영 교실. 아 방송은 안 해. 같이 수영하러 갈 건데. 너도 우리 팸에 들어와. 너 40 채우려고. 뭐야 사실 아 수영복이 왜? 아니 수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수영하지 마? 아 저 꼬시 상태에서 또 40 채우려고. 뭔 소리야? 몸 관리하라며 너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운동 BJ면서 왜 이렇게 운동에 대해 그런 생각, 음흉한 생각 갖고 있어? 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맞잖아. 근데 하필 수영이야? 수영을 오빠가 좋아해. 뭔가 안 지루하잖아. 재밌어. 수영은. 운동하는 게. 근데 다른 운동은 진짜 개 지루해. 특히 헬스 같은 거 알지? 헬스 좀 지루하지. 혼자 하면 절대 못해. 맞아. 지루하긴 해. 헬스는 지루하지. 근데 너도 형사한테 왜 이렇게 됐어? 이미지가 왜? 너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너가 자꾸 복수놈이라고. 아니 색독 소새끼. 뭐야 저게? 색독이 뭐야? 색독이 무슨 뜻이에요? 어차 미치겠지. 색독? 근데 아까 3시 반에 예약했는데 좀 늦어버렸네. 상관없겠지? 잭스. 아 진짜 또 이러네 유림이야. 이거 이거 좋아하잖아 오빠.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잖아. 근데 비 오나 봐 계속. 그러니까 날씨 뿌연 거 봐. 여러분들 날씨 뿌연 거 보세요. 날씨 뿌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 이거 미세먼지 때문이야. 아 오빠 왜 때려. 진짜로 때린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 넌 숨도 못 쉬어. 그런 드립 치지 마. 장난이에요. 와 날씨가 좀 뭐라고요? 절만하네. 넌 도마자라고? 웃기벌레자. 우리 오리한테 왜 그래? 넌 웃기벌레자. 우리 오리가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그거 알아? 아? 고은이가 베비됐다고 축하풍 쏘라고 하더라고. 오빠한테 직접? 아, 축하 뭐 그니까 그 방에 놀러 가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한테 500개 받더라고. 한 줄 거에서 떼라고 했거든. 괜찮아? 500개 쌌던데 벌써? 아, 그러니까 드립 친 거지. 장난이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뭐? 아니, 단물 다 빠지지 않았어? 안 내나? 어? 안 내나 이거? 어. 근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평생 해, 평생. 춤해야 오하다 하지 마세요. 돈 앞엔 장사 없어. 아니, 줘야 그만한다고요? 아, 오빠가 너한테 진짜 돈 때문에 그러겠냐? 오빠도 통장에 14억 있어. 요새 많이 써서 13억 되긴 했는데. 아니 뭐 한다고 1억을 썼어? 오빠 돈 쓸.. 아 오빠 집 꾸몄잖아. 이거 아니 오빠 집 꾸몄잖아. 아, 돈 잘 벌어서 이러고. 소파도 사고 막 다 샀어.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더 비싸지. 아 이렇게 또 이상한 오해를 아, 하고 있네. 윤종이랑 자주 만나더라. 너 윤종이랑 친해? 아 윤종이랑 그냥 알지. 그때 예린이랑 윤종이랑 나랑 방송 아 방송했었구나. 끄고 조개구이 먹었어. 방송 끄고? 응. 누구랑? 예린이랑 윤종이랑 나랑. 아! 넌 왜 꼈어? 거기? 그때 방송하고 있었어 예린이랑. 맞아. 어, 근데 그러다가 윤종이가 왔었어. 그래서 방송 껐어. 방송 끄고 먹었어? 응. 무슨 얘기 했는데? 아니 무슨 얘기 했냐고. 어? 무슨 얘기 했는데? 우리야
다 옛날 얘기지. 아, 아, 맞아? 오래됐어. 따로 만나버렸다고? 오래된 얘기죠. 너 예린이랑 친해? 예린이랑. 근데 요즘은 안 봐가지고. 어? 근데 예린이도 응. 그 쓰레기통이야? 어 여기서 버렸어. 예린이도 응. 우결 많이 했잖아. 응. 그런가? 어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린이도? 뭐 왜? 비법 같은 거 공유한 거야 서로? 아니 옛날이라 그때 엄청 옛날이야. 알고 맞아? 예린이 요즘 우결 안 하던데? 아 근데 예린이 방제 이거던데? 같이 영화 보러 가실 분, 같이 어벤져스 보러 가실 분, 어? 콜라 1콜라 2빨대 하실 분 이거던데? 그걸 또 봤네? 아 봤지. 아 오빠는 예, 예린킴 갈라고? 아 진짜 또 왜 그래 오빠한테. 오빠 뭐 하고 있었냐? 오빠한테 여자만 보면 우결하려고 하는 줄 아냐? 그거는 오빠한테 항상 너한테 말했지. 솔직히 이건 진짜는 거 아닌가? 말, 네가 대답해봐. 딱 우결 물론 좋지. 근데 진짜 약간 리얼리티 진실성으로 딱 이어가야 그것이 우결이 재밌다. 사람들 보는 사람들의 맞지. 어 그렇게 가야 그게 우결이다. 오빠 말했잖아. 했어 안 했어 옛날부터. 맞지. 지금까지 한 건 진실성이 1도 없었네. 지금까지 내가 뭐 우결을 했는데? 응? 지금도 뭐 진행 중이잖아. 뭐가? 진행 중이잖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면 하는 거고. 아무튼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너랑 나랑도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거짓 없이 방송하니까. 어? 어? 응? 어. 거짓 없이 했잖아. 거짓 없이 했지. 근데 진짜 거짓 없이 했지. 어, 맞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어? 우리야? 거짓 없었어요. 막 방송 막 대본 이렇게 막 해서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냥 갑자기 항상 갑자기. 근데 우결이 좋은 건 이건 것 같아. 진짜 컨텐츠 1도 안 생각해도 돼 알지?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요즘 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청자 너무 많아지고 이제 어? 약간 뭔가 컨텐츠는 해야 되는데 어? 뭔 소리야. 너 왜 자꾸 오빠한테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어. 난 드립인데 왜 오빠 방방바 못해? 아 드립이었어? 오빠 방방바 하라며. 방방도 못하냐? 드립 잘 치네. 어. 드립 잘 치네. 많이 아직 방송 잘하네 요즘이. 아니 방송 좀 열심히 해. 방송 잘하면서 왜 방송을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 나. 너 안 하잖아. 아니 그 뭐냐 전달에만 좀 안 했지. 요즘 다 열심히 하고 있어? 항상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하지. 오빠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 요즘. 그래. 보기 좋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나 열심히 해. 잘 되면서 또 계속 자꾸 만나서 또 방송 얼마나 좋아서 너. 인정? 내가 고구려를 왜 가요? 다 왔다 거의. 어 진짜? 어 1점 몇 킬로 남았다. 마치 르시엘에서 돌아올 때 노래 들으면서 왔던 거 생각난다. 나 생각 안 나는데. 어? 어? 이미 받았다 이거야? 좋았던 추억이잖아 유리마. 아, 네. 진짜 드립이지? 아니라고? 드립이지? 드립 아니지. 드립아. 아, 또 당했네. 또 당했어. 뭘 또 당해? 나 또 당했네. 다 오빠한테 당하고 있는 거지. 뭐 뭐? 다 당했어? 어 거의 다 왔다. 진짜 맛있어.
몸에 오하다. 아, 너 때문에 이상한 것도 생겼잖아. 몸에 오하다. 이건 아니잖아. 아니, 계약서에 사인했어? 응. 그럼 또 재밌는 방송 해보자. 날씨 너무 안 좋던 건데, 진짜. 왜, 아까는 날씨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했었어. 비 안 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비 온다 했어? 응. 진짜 거기 실내 그것도 있어. 막 그거야? 어.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서 먹는 데도 있고 테이블 이런 거 그런 데도 있고 알았어. 바지가 짧아가지고 웃기였던 거 같아. 아, 이거 오리 먹으러 가요. 어? 어디였는데? 응. 도착했다는데? 이거 아니야? 아, 여기다, 여기. 꼬리 먹으러 간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오리 많이 드세요. 아, 오리 고기라 해, 사람들이. 오리가 드립치잖아, 너가 오리라고 하니까. 오리 고기. 그래. 오리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 매너 채팅 하세요! 도착했다리. 언제요? 먼저 내려, 오빠 이거 좀. 야, 무슨 친구 일세? 어, 비 온다. 아, 진짜? 응. 잠깐만 타봐, 그러면. 이거 뺄 때까지. 같이 내리자. 내가 알리듯이 와서. 비 맞지 말고. 응. 아. 어, 내가 힘들다.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말해놨어. 가자.